안녕하세요. 그루비룸의 박규정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그루비룸의 휘민이입니다. 휘민. 네. 네. 울티 그 졸업 앨범으로 이제 그루비룸 첫 공식 이 작업물이 나왔었고, 그 전에 저는 그 치타 누나의 이제 데뷔 거기 앨범에서 크레이지 다이아몬드라는 트랙을 작업을 했었고, 또 소울다이브의 신이라는 앨범에 지토 형의 솔로곡인 지토를 작업을 했었고요. 전 뭐 고등학교 때 되게 아직 음악을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20살에 시작을 했거든요. 학교 다니면서 그거를 발매하고 지금 뭐 흑역사가 됐지만 저희가 회사에서 만났거든요. 이제 따로 작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 공동작업을 해봤는데 너무 합이 잘 맞는 거예요. 순댓국집에서 소주를 마셨어요. 아침에 작업을 끝내고 팀할까? 이렇게 했는데 좋아, 재밌을 것 같아.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가 제가 이제 규정이 작업실로 계속 갔고, 그냥 그루비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루비룸을 뭘로 할까? 이렇게 고민을 진짜 오래 했어요. 야, 우리 그루비룸 뭘로 해? 이렇게 했는데 그루비룸 하자, 이렇게 한 거예요. 근데 그게 저는 갑자기 머릿속으로 너무 때린 거예요. 야, 이 트랙 만든 애들 그루비룸이 뭐야? 그루비룸이라고. 아, 그러니까 그루비룸이 뭔데? 아, 그루비룸이다. 이거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, 알고 보니까 후일담이 규정 있는 그 장난으로 던진 거였거든요. 원래 그런 이름 같은 거 대충 지어야 매력이 있습니다. 저희가 그 바로 막 큰 아티스트들이랑 바로 그렇게 어떻게 돼가지고 작업을 한 게 아니라, 저희도 그건 아쉬웠던 게 힙합 작업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이상하게 발매가 좀 메이저 거부터 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단계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림을 그렇게 원했었는데, 발매가 이렇게 거꾸로 되다 보니까,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일지 약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. 백앤보스 파티에서 내가 이렇게 술 먹다가 펌킨 형이 있어서, 안녕하세요, 저희는 팀 그루비룸 기석이 형하고 지금 트랙을 막 보내드렸고, 막 주견 형한테도 트랙이 들려드렸고, 그랬더니 펌킨 형이 아, 나 너네 알아,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야, 너네 게리 형한테 한번 곡 좀 줘볼래?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아무 연관이 없잖아요. 근데 거기서 그냥 너네 되게 잘하더라, 번호를 주고받고, 펌킨 형과 게리 형이 이제 합정동에 있을 때 딱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또 개코 형이 또 거기 계셨던 거예요. 솔직히 저는 무브먼트를 너무 좋아했어요. 어렸을 때부터 팬이었는데, 오, 강게리, 리쌍의 게리인데 우리가 만든 비트 위에 목소리가 들어갔다는 게 너무 소름인 거예요. 21살 때 갑자기 내 앞에 개코가 있고, 펌킨이 있고, 게리가 있고, 이게 너무 잘 맞는 거. 게리 형 그 메인 엔지니어 누나, 원래 게리가 원래 안 그러는데 너네랑 하면은 곡이 다 너무 잘 맞는다고, 바람이나 좀 쐬는 게리 형이 아, 타이틀이 잘 안 나오는데, 앨범 발매 두 달 전이었거든요. 기회잖아요, 나름. 막 한 달 동안 그거만 카톡인 거예요. 요 이러고 계속. 근데 번호를 모르는 상태니까 이름이 안 뜨잖아요, 카톡에. 근데 카톡 대화는 2015. 근데 사람이 촉이 있잖아요. 근데 양키 형의 치얼스라는 앨범에서 개코 형이 2015! 2015! 어? 너 개코 형 아니야? 이렇게 했는데 누구세요? 했더니 형 개코야? 이렇게 한 거예요. 네, 형 그때 뭐 트랙 좀 들을까? 이래가지고 네, 형 물론이죠. 항상 준비했습니다.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J-POP Right There 인스타그램으로 갑자기 저희를 팔로우를 한 거예요. 그 쌈기형한테 카톡이 왔어요. 제몽이가 너네 트랙 듣고 싶대. 원래 저희는 팔로우를 하고 있었고, 이제 같이 막팔도 했고, 밝게 안녕 막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, 저희는 클럽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도 항상 조금 무서웠어요. 제몽이 막 반가워요 이러면서, 아, 진짜 무서웠어요. 맞아, 트랙 좀 들어볼 수 있어요? 오, 사운드 잘 만지네요, 다음에 봐요, 이러고 딱 시크하게 딱 갔어요. 모든 게 다 갑자기 이루어진 것들이어서 너무 놀랬죠. 난 너무 감사했고, 작년 초에 작업을 했는데 그때 다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. 원래 그 경희 형 보통연에도 게리 형하고 갑자기 같이 나온 거예요, 같은 날에. 그래서 22살에 갑자기 멜론 1, 2등을 같이 하고, 자고 일어났더니 또 1, 2등이 바뀌었는데 둘 다 우는 거예요. 그 재범이 형하고 다듀 형 앨범도 같은 달에 나왔거든요, 11월 달에. 조금 모여 나오더라고요, 저희가 항상. 저희도 되게 그런 글들을, 댓글들이나 그런 걸 되게 많이 봤어요.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저희는 되게 떳떳하거든요. 왜냐면 저희는 샘플 CD를 돈 주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, 그 샘플 CD라는 게 자기 음악에 저작권 그런 거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걸 말하거든요. 그 샘플 회사에서 나온 뭐 Off the Guitar라는 샘플 팩에 있는 기타 샘플이고요. 기타 리프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를 따와서 조금 새롭게 풀어냈거든요. 거기서 나온 데모도 있는데 그거랑 완전 좀 다른 느낌으로. 저희도 다 그 같은 샘플로 만든 다른 분들 곡들도 들어봤거든요. 당연히 오해할 수 있는데, 그래서 저희는 돈 주고 산 것도 어떡해.
원래 샘플이란 게 그 메인 기타만 차핑을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리듬부터 뭐 신스라든지 아니면 건반이라든지 다 새로 작업을 했고 웨스코스트의 바이브를 따서 제가 LA를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저희가 LA를 상상하면서 만들었던 음악인데 LA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GTA 산 안드레스만 상태에서 작업을 했던 그런 곡이었는데 LA에서 가서 들었는데 오 우리가 잘했네 어떤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안 맞더라고요. 그 도시랑은 안 어울리. 그 도시랑은 안 어울리구나. 근데 야 시트 한번 들어볼까 했는데 오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아야 우리 잘했다. 잘했네. 재범이 형이 항상 저희 보고 시그니처를 만들어라 만들어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생각했고 했는데 요즘에 다들 막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. 이거를 자칫하면 진부하게 될 수도 있겠다 되게 좀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저희 시그니처 그룹이 Everywhere 요거는 저희 크루 옐로스마베 CK라는 그 친구가 인스타에 뭐 저희 걸 홍보를 해줄 때 그룹이 룸 에브리웨어 뭐 이런 거를 해시태그로 해줬거든요. 저희가 좀 폭넓게 작업을 많이 하니까 이제 너네가 진짜 어디에 있나 있구나 또 보이스는 또 뭐 할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기 목소리 영찹 언어빈 막 이런 거나 뭐 잘레비치나 뭐 이런 것처럼 교포분의 그 아들? 애기? 그 꼬마 친구가 막 되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. 막 그룹이 에브리웨어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룹이 에브리웨어 막 이런 것도 있고 가요 메이저 가요 쪽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저희는 가요 좋아해요. 멋없는 가요는 안 좋아해요. 멋없는 가요 말고 내가 들었을 때 가요가 요런 것도 나왔으면 좋겠다. 그냥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. 그걸 재밌게 그러면 퀄이 나쁘지가 않게 여러 군데에 있을 거예요. 네. 어디에 나 있습니다. 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. 네. 잘 찾아보시면. 네, 잘 장롱 안에 있을 수도 있고. 오 그룹에 여기 좋네. 일단 베이스는 흑인 음악, 힙합 기반으로 하는데 스펙트럼이 조금 다양하다고 생각해요. 저희는 저랑 휘민이랑 각자 다른 음악을 했어가지고 각자의 스펙트럼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게 합쳐지니까 이게 더 넓어지고 서로 없던 부분을 채워주니까 서로 좋다고 느끼는 게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 곡마다 감성이라든지 감동을 주고 싶어 하거든요. 항상 그 바이브를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. 항상 완전 붐뱁이더라도 아 룩도 당연히 좋아요. 왜냐면 저희는 90년대 뉴욕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되게 좋아했으니까 리듬 같은 경우도 디테일들이 꼭 있어요. 저희는 8마디마다 드럼들이 거의 바뀌고 건반이나 베이스 같은 경우도 건반도 저희는 그거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기 이렇게 안 하고 다 새로 치거든요. 그런 디테일들이 꼭 있으니까 그 곡의 악기 트랙들 하나하나마다 그가 드럼이면 드럼, 베이스면 베이스, 건반이면 건반 모든 트랙을 다 정성을 드리거든요. 그 구성마다 그러니까 랩이 또 얹어졌을 때 그 분위기를 살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 보이스 샘플 하면 또 카니에 웨스트가 또 그런 거에서도 되게 많이 영향을 초반 스타일을 많이 잡혔었는데 어떤 외국의 프로듀서가 있어요. 아직 저희가 밝힐 수는 없지만 그 분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저희 앨범에 그분하고 아마 이제 같이 작업을 할 거예요. 저희 앨범에서 비밀이지만 재밌는 조합들이 네, 되게 많이 조합이 재밌을 것 같아요. 오? 진짜 완전 프레쉬한 분과 그 상징성 네, 상징성 있는 분과 완전 이런 분들의 조합도 많을 거고 그렇지만 앨범을 관통하는 무드는 정확히 일관성이 있거든요. 그 추후에 나오게 될 싱글들부터 뭐 저희가 작업을 했었던 분들도 있고 작업을 안 했었던 분들도 이렇게 되게 있어가지고 제가 팬이었으면은 오 이분하고 이분하고 그러니까 조합이 되게 신기해가지고 네, 이게 돼? 와 진짜 재밌다. 많이 기대해주세요. 많이? 부담감이 없어요. 화이팅 화이팅.